당장 작년만 해도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던 에릭센 선수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신영록 선수가 쓰러졌었고. 안녕하십니까. 참외병원 전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혈관들이 모이는 곳인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잠깐만 뛰거나 또는 오르막을 조금만 올라가도 심장이 요동치고 힘이 가빠지는데 긴 시간을 오랫동안 뛰어다니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그라운드 위에 있다면 얼마 안 돼서 쓰러질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운동선수들 또한 심장의 위험에 서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균형 잡힌 식단 관리와 더 많은 운동을 통해 훨씬 강력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심장 문제로 쓰러지고 은퇴하면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른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수들의 심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심장마비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장 작년만 해도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던 에릭센 선수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신영록 선수가 쓰러졌었고 좀 더 멀리 가면 2000년 프로 야구 선수 롯데 소속이었던 김수혁 선수가 쓰러져 결국 2010년에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에르타, 비비앙 회, 무한바 등 여러 선수들이 심장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라운드 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운동선수들이 건강해 보이겠지만 심장 문제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선수들의 심장 문제에 관한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전문의들은 비후성 심근증을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란 선천적으로 심장 근육이 지나치게 두꺼워져 심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병으로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는 출구가 두꺼운 근육에 막혀서 혈액이 제대로 뿜어져 나가지 못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 어지럼증, 실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심장질환입니다. 보통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 강심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 피가 뿜어져 나가는 출구가 좁아져서 심장은 필요한 혈액을 좁은 구멍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력하게 수축하려고 하며 이때 승모판막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액의 출구는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가되어서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잠재적으로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심호허혈과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인보다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심장병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신체 능력이 좋을 나이에 본인도 모르는 심장 이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거나 사망에 이르는 젊은 선수들을 보면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평생을 바친 운동을 심장 문제로 인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운동선수들의 심장과는 달라 오늘 이야기 드린 위험성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심장은 또 어떤 문제로 위협을 받을지 모르기에 여러분들 역시 항상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심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맥병원 전진원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